그냥 지나가서 사부가 당하거나 검찰에 손실을 본다거나 내가 좋은 운도 못 받아 먹어요. 이분들도 네. 그다지 나쁘진 않아. 다 삼재가 되고 탁대기 하면 다 똑같고 다 돈 들어오고 다 재수 없고 다 죽어 나가네 그러는데 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2021년도 박대분들 운세가 조금 궁금해요. 내가 보던 나쁜 운은 보이지는 않아요. 28세에 내년에 닭띠 이때는 재물이 들어온다 그러시거든요. 아 재물은 예, 집 나가는 사람도 땅을 찾아서 건물 찾아서 은을 찾아서 네.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28세에 계유산의 닭띠 내년에 외국으로 네. 유학을 간다. 결혼 못하신 분들도 네. 결혼 운이 많이 들어온다. 예, 나가는 삼재치고는 나쁜 삼재는 아니다 저를 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마흔 분들 내년에 마흔 하나가 되시죠? 예, 네. 이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건강은? 예, 사별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어요. 사별하는 사람도 이분들은 조금 문제가 좋지 않네요. 예. 왜냐면 부인이 사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부모님 그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사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건강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네요. 건강이죠. 사고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사고수는 그다음이고 건강수가 많이 안 좋아요 이거는. 특히 위가 많이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간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분이. 그래서 건강이 아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보셨을 때? 네네네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52분들 이분들도 네. 그다지 나쁘진 않아. 이때는 이제 성준이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네. 성준 하늘에서 주는 칠성님이 주시는 운, 조상님이 주시는 운 이런 네. 기운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 네. 이분들은 조상님이 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든가 네. 매매가 잘 안 된다든가 네. 네, 이런 것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4이 되시죠. 네. 21년도에 64살에 정유생의 닭띠는 네. 건강도 건강인데 사고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이분들은 네. 낙마, 네. 낙상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어딘가에서 떨어진다는? 그렇죠. 아,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네. 내가 산을 많이 타고 네.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좋은 거는 또 뭐냐면 이분들이 많았던 건전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그리고 남을 돕는 네. 그런 돈도 들어오고 네. 그런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게 좀 아무래도 시청자들 주의하고 드려야 될 게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신령님께서 전달을 받은 거긴 하지만 네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28, 40, 52, 64 이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사주가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28세에 다 삼재가 되고 탁대기 하면 다 똑같고 다 돈 들어오고 다 재수 없고 다 죽어 나가냐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다 28세, 40세, 52세, 64세 이렇게 다 딱띠잖아요. 지금 보면 네. 이런 것들이 내년 한 살 더 먹었는데 네. 다 달라요. 사주마다 그리고 또 내 팔자마다 내 운마다 조상마다 신마다 다 달라요 사주는. 그래서 정확하게 부른다 그러냐면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재라서 그런가? 이거 아니에요. 삼재면은 좋은 삼재 들어와요.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제자님 집 문을 두드리셔서 들어가셔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좀 점사 좀 봐달라고 하고 좀 부탁을 하시고 같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명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좀.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여태까지 금전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내년이 되면 2021년이 되면 조금 금전으로 조금 열리는 그렇죠. 한해가 되는 거예요. 예, 닭대가 좋죠. 내년은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삼재잖아요. 삼재라도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어요. 삼재라서 다 나쁘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악삼재, 뭐 누울 삼재, 들어오는 네. 삼재, 또 나가는 삼재 이런 거 다 따지더라도 삼재라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